마음에 드는 거 그냥 하나만 레저 장비만 40기 정도 있으니까 그쵸, 그쵸. 원하는 건 뭐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네. 그래서 하지만 아니 그렇게 수상비가 40개나 있어요? 그렇게 많아요? 맞죠. 바다에서 노는 느낌이랑 또 이렇게 내륙에서 노는 느낌이 다르죠. 다르죠. 네네. 아 카누 이런 다 있구나. 우와. 여기가 일단 수상 좋아. 와 진짜 스키야. 야 저거 힘들죠 저거. 투스키가 아, 제일 근데 가장 안전하고 타기 쉬워요. 우와 저 다리 생각보다 쉽더라고요. 펼치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? 아니 남자들은 그래도 좀 타는데 좀 멋 나는 거는 웨이크보드죠. 아. 바로. 아 근데 진짜 이거 민혁이 타는 거 보고 타야지. 먼저 못 타겠다. 우리 마음속에 민혁이 형은 이미 한 번만에 이제 바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. 위로! 위로! 이거 자기 체육돌이다. 처음 타보는 거예요, 수상스키? 네, 저희는 다 처음 타봤어요. 옷을 내려갑니다. 발을 앞으로, 무릎을 앞으로 내리고. 무릎을 앞으로. 아, 차가워! 그렇죠. 맨 처음에 저기 봉을 잡고 네, 연습하는. 어때? 어 이게 땅바닥에서 하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달라. 우와. 형 사실 이거 수상스키 한 번 빠지면 그래? 계속 하고 싶다던데. 너무 시원하고 짜릿하고 약간. 저기 깊어요? 완전 깊죠. 네. 3m 아까? 3... 이거 처음에 바로 못 일어나죠? 왜? 뭐야, 바로 하는데? 어, 너무 되게 안 좋은 거야. 와, 진짜 시원해. 아, 사실. 아, 이제 드디어. 아, 바로. 오, 돌로 넘어가는 거야. 근데 제가 봤을 때 민혁 씨는 한번 일어나고 갔네. 아, 설마. 우와. 더. 오! 인정. 진짜 잘해요. 어, 진짜 잘 타는 거죠? 네. 나체가 잘하는 거야. 와. 와, 시원해. 우와! 우와! 진짜 잘해. 좋아. 진짜 시원해. 대박. 이런 재미구나. 완전 처음 느껴보는 그건데? 그래? 완전 시원한데?